긴장한답니다. 터뜨리지 마세요. 굉장히 됐어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블루팀들. 뉴비 시켜준다. 야, 뉴비 시켜준다. 역시! 나리꾼 여러분들 내려가. 사랑합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이번 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엘링크님? 이야, 솔직히 말해서 레드팀 궁금하긴 해요. 아, 그쵸. 봉기님이 플레이가 제일 궁금합니다, 솔직히. 근데 아시아는 어디 무슨 캔인가요? 저는 일단은 파란 팀이 약간 유리하다고 보긴 합니다. 조합상으로도 괜찮고. 일단 자시안, 원래 이게 자시안이 걸리면은 자시안이 잘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컨트롤에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컨트롤이나 레벨링이 잘 안 될 것 그렇죠, 같긴 그렇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시안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금방 죽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딜은 깨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시안은. 근데 자시안이 정글캐인가요? 라인캐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포켓몬에 자시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해결자로서 있겠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근데 지금 전투 의외로 빨간 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시한 용사품만 되면은 탈백적으로 이길 사람이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소유나이는 없을지.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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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시한, 자시한도 왔어요, 자시한 왔어요. 든든하게 아래쪽으로 갔죠. 같이 해야죠. 카인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때려야죠, 정동기님. 정동기님 때려야죠. 왜 안 때립니까? 자, 개인 카톡, 단체 카톡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디스코드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원래 그 캐릭터는 스피드형 캐릭터랑 맞추기에는 좋지 않아요. 네, 자시안이 무슨 계속 밸런스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자시안이 근접전에 좀 강하긴 한데 스피드 캐릭터한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레벨링은 근데 비슷한데 공기님이 약간 아쉬워요. 네, 그렇죠. 때려요, 때려요. 무조건 때려요. 기술 써야 돼. 기술 안 써요, 왜? 기술 써야지. 정동기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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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뉴비 지켜줘요. 제발 뉴비 지켜줘요. 뉴비 지켜줘야 돼요. 산샤보다 귀한 뉴비예요, 여러분. 야, 동기님 플레이를 볼 때 옛날에 저거 생각나요. 리자몽 쓰면서 나 잘한다 잘한다 망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야, 저 조준 잘해야 되는데. 에이미 쓰레기인 고스냐리한테 저 뉴비입니다 캐릭터는 제가 못하겠군요. 야, 파란 팀이 많이 유리합니다. 제가 포유나 초기 시절 때 리자몽 지구 던지기 쓰면서 기술 이름 외치고 했거든요. 네. 왠지 그때가 생각나는 스킬입니다. 여기 플레이를 보니. 자, 자시한 모아나요. 뉴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싸워는 줘야죠. 정동기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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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1대 승부는 1대 다 되신 분의 승부가 나지 않아요. 빠져야 돼요. 인텐디데오 8대대 8대하지 방. 야, 그 와중에 빨간 팀 지금 전투 잘하고 있어요. 네. 이것밖에 몰라요. 자, 과연. 야, 이걸 못 뺏었어요. 아, 뺏을 수 있겠는데 아쉽네요. 뺏었으면은 이 게임 몰랐었는데. 자, 정동기님 거기 싸우시면 안 돼요. 에레키한테 죽습니다. 정동기님 에레키한테 죽어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아, 빠져야 됐어요. 나리님 그거 아시나요? 뭔데요? 만약요, 실제 포켓몬 게임에서 이 조합으로 싸우면은 레드팀이 100%로 이깁니다. 아, 그래요? 상성이지, 확실히. 자, 지금, 예, 아. 궁이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빨간 궁이 지금 불리해요. 거긴 포기하고, 지금 레벨업. 레벨업 궁으로 가야 됩니다, 실적으로. 아, 안 돼요, 안 돼요. 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야, 오, 근데 총구 자샷 아래 일단
아, 그래도 레드. 근데 몰려서 몰려서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적으로.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정국민님 안 돼요. 아, 스킬은 안 주시나요? 정국민님 왜 자꾸 컴퓨터만 때리시죠? 그게 약간 애매하네요. 근데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스킬에 맞았기 때문에. 자, 참나요, 참나요, 참나요. 야, 근데 방어전만 충분히 펼쳐진 다음에 레벨업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동기님은 너무 앞으로 가서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빠지세요. 빠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뉴비 지킴이. 마리님, 저 이제 봤거든요. 네. 저기 팀 EVD나만 3개네요. 아, 그래요? 몰랐네. 잠깐만, 나도 몰랐네. 리피아, 블랙키, AV. 아, 그러네. 네. EV 지났다면 대팔이에요, 저기. 근데 왜 님피아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집중하세요, 집중. 맞아요, 집중하셔야 돼. 집중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좋아요. 제가 복귀해가지고 리피아를 샀거든요. 네. 저 솔라블레이드라는 기술이 좋습니다. 아. 근데 저분은 다른 걸 골랐어요. 그렇군요. 혹시 다음 판에 저기 그 정동기님 잠깐 쉬시고 EV전 어떠십니까? 어제 EV 다섯 만인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글레이시아도 있고 니피아도 네. 있고. 맞아요. 몬스터랑 스피썬더 언제 나오냐? 그러게요. 네, 아, 다음 판에. 몬스터가 제일 기대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EV전. EV전 솔직히 못참지. 네. 몬스터가 포켓몬에서 가장 안 좋은 캐릭터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네. 과연 이 푸르나의 몬스터가 나온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푸르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 레벨링도 딸리고 컨트롤도 딸리고 큰일났습니다. 컨트롤이 절대 딸리는 건 아닌데 전투마다 지금 패배를 연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못 이겨요. 정동기님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빠져야 된다고요. 레벨 차이를 볼게요. 다 차이 나난다고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프레자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스나리에요. 게임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근데 방금 봤거든요. 동기님 아이템도. 동거님은 다음판에 좀 쉬세요. 다음판에 좀 쉬어봐요.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집중 집중. 이브이즈.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이걸 레쿠자. 어, 근데요 생각보다 레벨은 일단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네, 맞아요. 레쿠자 잡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어, 레쿠자 잡으면 레벨은 이길 수 있어. 점수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 이브이즈 파이팅. 이브이즈 화이팅. 이브이즈 화이팅. 이브이즈 화이팅. 제발 이브이즈. 야, 이브이즈. 야, 이기긴 했는데 반쪽짜리 킹입니다. 반쪽짜리 킹이에요. 방어가 됐어요. 네. 방어가 됐어요. 지금 넣으러 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넣어야죠.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넣어야 돼요. 네. 넣긴 넣어야 되는데. 야, 못 넣었어. 방어 성공. 야, 이거 끝났네요 게임이. 아직 모릅니다. 야, 들어가나요? 이게 왜 이렇게 숨이 막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숨이 막히나요? 후유나가 이렇게 숨 막힌 게임이었나요? 이거 한 차만 이기면 돼요. 한 차 이기면 이겨요. 근데 밀려요. 이거를 와, 못 났어. 아, 아깝다.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 이거 넣었으면 몰랐어. 정동기님은 단판에 잠깐만 쉬어주세요. 네, 아우, 되게 숨이 막혔어. 네, 되게 숨이 막혔다니까. 네. 이게 폐가요. 레쿠자를 잡은 건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어. 살아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던 게. 아이고야. 야, 한 골만 더 넣었으면은. 야, 그게 들어갔으면은 빨간 팀이었습니다, 진짜. 그거 들어갔으면은.